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러 나왔냐면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왜 부부는 연인이었다가 왼수가 되고, 이럴 때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. 그죠? 원수가 아니라, 왼수로 갔다가 친구. 예. 그 다음에 또 서로의 간호사가 되는 그런 관계다.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예. 그래서, 부부란 관계가 참 역할이라든가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거 보면 참 오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, 또 어떻게 왜 헤어지려고 했고, 또 헤어지지 않고, 예, 어떻게 잘 또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. 저희 남편과 저희 관계. 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35세 결혼했거든요. 지금은 35하면은 뭐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그 당시 20년 전만 하더라도 35하면은 거의 뭐 퇴물 똥차 뭐 이런 예,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런 나이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35이 되기까지 저도 뭐 소개팅 뭐 선 이런 것을 꽤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SBS 아나운서로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1등 신랑감, 예, 사자 붙은 좋은 신랑감들 그 선을 많이 봤었어요. 근데 우리 여성들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서 까짓거 뭐 맞춰 살면서 이렇게 살면 정도 들고 그러는 거지 뭐 사랑이 대수야? 예,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아유, 나는 봉투 붙이고 문간방에 살아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거야. 뭐 이런 스타일의 여성들이 있잖아요. 저는 불행히도 후자였어요. 어려서부터 그냥 등장치게 뽀글뽀글 끓이면 남편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하고 뭐, 어선도선 이렇게 사과 박스에다가 이렇게, 예, 짐 놓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왔었습니다. 웃는 인상에 잘생겼다기보다는 아주 인상이 편안하고 밝고 이런 얼굴이었었습니다. 호감이 확 가면서 아 그동안 내가 뭐 조건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딱 사그라지는 거였었어요. 조건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. 근데 자신의 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, 자기는, 어떠어떠한 그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, 뭐, 크게 그 인생에 있어서 욕심은 없다. 뭐, 나의 보람은 이런 것이고, 나의 꿈은 이런 것이고,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,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맹인들을 위한 음성 봉사 활동? 수화 이런 것도 배우러 다녔고, 그런데 좀 관심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, 아, 이 여자가, 내 배필인가 보다라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6개월 동안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. 35, 제 생일 10월 25일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숙명여대 근처에 원효로에 효창동이라고 있죠? 효창동에서도 이렇게 막 골목길로 들어가서 아주 외진 연립주택의 2층, 20평, 실평수는 뭐 한 14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을 구했습니다. 근데 집을 딱 구해서 일단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. 어떤 집이었냐 하면 이렇게 세면대가 있잖아요. 목욕탕에. 세면대만 딱 놓여져 있고 밑에 파이프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수로 한 물이 막 새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를 탁 풀면 더운물, 찬물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. 왜? 더운물, 찬물. 그런 상황이었고, 이 바닥이, 방바닥이 너무너무 이게 울퉁불퉁한 거예요. 울퉁불퉁해서 거의 걷다가 넘어질 정도로, 울퉁불퉁. 그러다가 제가 또 이게 안목은 높고, 또 좋은 걸 좋아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를 제가 참 즐겨 했거든요. 그래서 강남에서 비싼 가구를 샀습니다. 서랍장을 사고, 이제 뭐 사이드 테이블을 샀는데, 배달을 시켰죠. 근데 배달하는 분들이 자기네 이 동네 처음 와봤대요. 이런 집에 처음 와본대요. 가구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가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문이 작아서. 연립주택이 난 문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. 그 문이 작아서 그 가구를 들이질 못했어요. 결국 반품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.
하고 들어갈 수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반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서 이제 옷도 제가 아나운서였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막 좋은 옷을 이렇게 사고 이런 형편이 못 됐었어요. 그 후배가 좋은 그 어떤 명품 그런 옷을 사면 딱 하루만 제가 빌렸어요. 하루만 좀 빌려줄래? 그래서 그 옷을 빌려다가 여러분 동대문에 가면 광장시장이라고 있습니다. 아시죠? 거기 빈대떡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천은 거기 다 있어요. 거기 2층에 가면 수입천부터 자크, 뭐 단추, 뭐 레이스 이런 것부터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명품 옷을 빌려다가 그런 천을 비슷한 걸 끊어요. 단추까지 막 비슷한 걸 찾아다녀요. 그거를 사서 비슷하게 맞추면 십몇만 원에 그 옷을 제가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막 발품 팔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알뜰하게 살 수 있을까. 그러면서 또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아파트에 왜 헌옷 수거함 있잖아요. 입구에 이만한 그런 통 같은 거 놓고 이제 안인으로 버리잖아요. 제가 완전히 그거를 그 뒤지는데 1등이었었어요. 그거를 매번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그걸 뒤지면 제가 집에서 입을 만한 옷들 있잖아요. 허름한 옷들. 그런 게 거기 이렇게 좋은 옷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 아이들. 제가 연년색으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? 그랬더니 거기 보면 아이들 옷이 뭐 그 왜 좋은 표 있잖아요. 무슨 거 뭐 있잖아요. 뭐 랩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폴라 이런 거. 그런 옷들이 정말 새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워갖고 제가 좋아갖고 룰루랄라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럼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가 아니 무슨 에이 아나운서 왜 이러세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경비 아저씨가. 제가 괜히 그러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워낙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맨날 옷을 뒤지고 장난감 뒤지고 책 같은 거 뒤져서 막 좋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경비 아저씨가 오히려 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골라갖고 보따리를 싸놔. 아유 여기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 아유 감사합니다. 저는 아이들 옷을 백화점에서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.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출판사를 다니다가 한 6, 7년 정도 이렇게 다녔습니다. 월급은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속 어느 날은 가져다 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, 네. 또 이제 뭐 100만 원 한 그 선에서 매번 이제 월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게 고맙더라고요. 100만 원이지만, 아, 남편이 그래도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이렇게 벌어다 주는 돈. 이게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. 그때는 이렇게 돈으로 줬거든요, 봉투에다가. 그게 그냥 그 소중해서 서랍에 놓고 만 원씩 이렇게 꺼내갖고 쓰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요. 근데 그나마 다니던 회사를 자기는 사회사업을 하는 게 어려서부터의 꿈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사업을 해서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돕고 싶다. 자기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한다.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.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열심히 살고 아껴서 가질 것 뭐 살아보지 뭐. 아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. 딱 그만뒀습니다. 근데 이제 1년 동안 저희 남편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든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돈은 안 가져다 주고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1년 동안의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.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? 그것도 돈 있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왔다 갔다 1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저를 앉혀놓더니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내보내라.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드렸거든요. 내가 한번 살림을 해보겠다. 그 돈이라도 우리 아끼자.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예,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남편이 그야말로 전업주부로 들어앉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4대 독자예요. 저희 남편이. 예.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엌도 한번 안 들어가 보고 겨우 그냥 달걀 풀어서 라면 끓여 먹는 정도의 실력? 그 정도인 사람이었는데 뭐 전업주부? 말이 전업주부지 전업백수죠 뭐. 무슨 살림을 하겠어요. 예,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착착착착 이렇게 살림살이를 빨래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있어야지 그게 전업주부잖아요.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저는 또 이제 예, 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 아시죠? 남자아이들 연년생 둘,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전등이 거실에 달려있잖아요. 남자 셋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, 거실에서. 그러니까 전등 다 깨져 있어요. 뭐 아주 차례차례 깨더라고, 전등을. 예.
그러면서 설거지는 막 기름 막 저벅저벅 묻은 것들이 이만큼 고춧가루 묻어갖고 이렇게 쌓여져 있고, 빨래는 이렇게 구분해서 빠는 거를 남편이 알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분홍색, 하얀 거 막 섞어서 하고, 주름 치마 이런 거 뭐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, 실크 막 탁 줄여 놓고 옷을. 아, 완전 막 저는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.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. 그때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 걸려서 살이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거예요. 10kg 정도가. 참 이렇게 말라갔었어요.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던 살이 완전히 쫙쫙쫙쫙 살이 빠지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막 완전 만땅으로 받고 이런 생활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.